가톨릭 세계를 그저 잘 그저 뭐 이끌리라고 우리 그저 믿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겠죠. 스케치북 종교 특집 오늘은 카톨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평양 장충 성당인데 네. 주체사상탑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가보진 않아가지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평양의 뭐 중심부인 것 같아요. 이 성당이 지어진 거는 89년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2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꽤나 그러면 오래 전에 지어진 거고 네, 네. 카톨릭이 조선에 들어온 지는 한 230여 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장충성당이 원래 있었던 자리는 수녀원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수녀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수녀분들이 합숙하는 곳이 우리나라처럼 있다는 거네요. 아주 옛날부터 평양에 있었다라는 뭐 내용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 뒤에 내용들은 신부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좀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성당 관계자분의 인터뷰 좋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한번 우리 지금 평양에 한 천여 명 되고 동해지구, 서해지구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또 지금 공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책? 네, 성경책. 우리 여기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본인들이 또 가지도 그저 자기 그저 신앙생활 그 자니까 그 네, 하죠.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우리 젊은들이 지금 결혼한 젊은들이 지금 주체상을 신봉하니까 혹시 우리 신자분들이 그러니까 오랜 신자분들이 자녀들 부부가 다 이제 그 가톨릭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비유식 복사. 우리 오랜 신자들이 여기 오랜 신자들이 이제 그 사망하실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참답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공화국은 자기 헌법에서 국민들이 신앙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우리 지금 뭐 종교 자유가 없다 뭐 이런데 우리 지금 오랜 신자들이나 또 신자분이 그 자녀들 나 자신도 우리 부모들이 신자였으니까 그 부모들이 그 뜻을 이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우리는 자유롭게 또 자기 희망에 따라 예,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 외국인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가면서 우리 신자들이 저 자기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보고 다 이제 느끼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가톨릭 세계를 그저 잘 그저 뭐 이끌리라고 우리 그저 믿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세계 가톨릭교들 그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세계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 선생님. 네, 그래도 지난해 11, 12월 성탄을 했고 여기서 남수에서 신부님들이 와서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 성당에서도 결혼식이라든지 장례 미사 같은 거 우리 남한이랑 똑같이 좀 지낸다고 하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런 거 물어보는데 성탄절도 지낸다 지내고 당연히 지냅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다 하네요. 네. 부활절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진짜요. 네. 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좀 우상화 이런 네. 거여가지고 뭐 이제 그 지도자 아니면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곳이다. 네. 이렇게는 좀 되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나라 차원에서 권유하거나 네. 뭐 이런 거는 딱히 있는 것 같진 않다.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장충성당이 이제 남북 교류에 되게 큰 상징적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남과 북이 교류를 많이 하던 때에 종교인 네. 교류 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교류를 하던 곳이 바로 이 장충성당이죠. 네.